어머, 벌써 10시 8분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 배고파. 아침 7시에 나가서 지금 세상만지 한 끼도 못 먹었네. 아우, 배고파. 아유, 너무 고생했다. 너무 배고파. 그럼 편육을 먹어볼까요? 편의점 음식들을 좀 제가 많이 애용하는 편이거든요. 뭐가 자취생한테 굉장히 아쉬우냐면요. 이게 편의점 음식이라는 거를 느끼게 되는 순간부터 갑자기 그냥 좀 쓸쓸해요, 마음이. 그러니까, 맛 뭐 이런 걸 그래서 떠나서. 제가 좋아하는 편육 인터넷으로 좀 알아보고 해보니까 레시피를 알아내고 한번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리를 잘 안 하시잖아, 근데. 네, 제가 한번 도전을 한번 해봤어요. 너무 이제 배달 음식 좀 지치고 해가지고. 네, 배달 음식 먹으면 질려. 맞아. 그래도 밀키트 정도는 했는데. 네. 집밥을 좀 먹고 싶다. 요리를 시작해야겠다라고 마음을 좀 먹어봤어요. 내가 좋아하는 편육을 조금 더 맛있게 한번 먹자. 그래도 검정도 들어가네. 이게 요즘 좀 SNS에 좀 핫한. 아, 그래요? 한대로 다 넣겠습니다. 고추장 들어갔어. 아, 근데 진짜 간장 이번에 뜯었죠? 제가 요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려고. 모든 다 새 거네. 처음에 다 새 거야. 여백이 없잖아요. 네. 근데 요리를 이날 이후로 좀 해먹었더니 간장이 한 요만큼 비었어. 저거 고춧가루로 김치찌개도 해먹었어요. 어우, 잘했네. 다 새 거네요. 야, 저 재료 다 쓰려면 너 편육만 한 두 달 먹어야겠다. 괜찮아, 내가 먹을 거니까. 아유, 고춧가루하고 줄려. 아, 어, 아, 그래. 아유, 5초 뒤에 찾아, 5초 뒤에. 난생 처음이었어. 난생 처음으로. 요리를 안 해봤으니까 이게 이렇게 남아있는 줄 몰랐어요. 고춧가루. 아, 너무 아프더라고요. 불어줄 사람이. 뭐야? 오, 저 천재라고 생각 착각하고 있다. 와우. 와, 그래서 진짜 놀랐어요. 시식감 되겠네, 시식감 되겠어. 와우, 눈대중으로 맞췄는데 이렇게나 완벽한 비율의 맛있는 양념장을 내가 만든다고? Oh my god, this is so very exciting. 듯한 느낌인데 이거는. 아, 100% 닦았네. 100% 닦았어. 아니, 냄새가 어떻게 알아. 아이고. 치사하지. 뭐 어차피 뭐 제가 먹을 거니까. 뭐 그러니까. 손님 온 건 아니니까. 아우, 너무 많은 표정. 멋있어요, 우리 은지님. 너무 멋있다. 시집값 되겠네, 시집값 되겠어, 어? 아, 엉덩이. 엉덩이 제일 깨끗해, 사실. 아, 뭐 집에서 입는 옷이니까. 그래도 이왕 먹는 거 예쁘게. 아, 너무 맛있겠다. 아우, 맛있더라고요. 아우, 역시 사람은 자취를 해야 돼. 자취를 하니까 이렇게 요리 실력이 굉장히 향상하고. 근데 양념장 한 거밖에 한 게 없어서. 엄마가 보면 기절 초토하겠는데. 나중에 인천 갔을 때 엄마 외교 봐야겠다.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해.